걸렸어요? 식구 걸렸죠, 여러분들? 아. 물이 없구나. 근데 잘 보이죠? 여러분들, 그 회랑 다 보이죠? 오늘 오랜만에 술 한잔 해볼게요. 근데 술을 제가 진짜 올해 한 10번도 안 먹었을걸요? 제가 원래 잘 먹진 않아가지고, 딱히 진짜 먹을 일이 없었지. 그래서 진짜 뭔가 좀 어색해요.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와.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짠. 첫 잔은 원샷. 간장이 좀 멀다. 아, 방어가 진짜 맛있다. 제가 원래 그 방어를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두툼하고 쫄깃하고 뭔가 맛있어요, 진짜. 그 방어랑 뭐 연어랑 그런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주량을 잘 몰라요. 제가 술을 그렇게까지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가장 많이 먹은 게 그때 옛날에 그 방송 초창기에 그때 수나리 원샷 한 거? 그거 빼고 그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한 병도 안 먹지. 요새 진짜 먹으면은 한 잔, 두 잔 그렇게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도 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야,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내년에는 다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세트라서, 82개 감사합니다. 그 방어랑 세트라서 이렇게 다 와요. 전재산이다. 새우튀김까지. 아이고, 디엘님! 아이고, 디엘님, 8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뿌잉, 뿌잉. 아유, 감사합니다. 아, 증기야, 고맙다. 아유, 아닙니다, 쿠스 형님. 야, 지금도 성현이 충분히 많이 받았는걸요, 아이고. 진짜 스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좀 부진했잖아요. 진짜.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많이 지는데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요새 경기력이 올라온 거죠. 게임도 많이 이기고. 이렇게 다 합쳐서 얼마였지? 한 4만원인가? 4만원인가 할걸요? 그러니까 새우튀김까지 오고 방어도 대짜로 시켰거든요? 제일 큰 거로. 아유, 화신아 아니야. 그좀 진짜 많이 챙겨준 거지. 근데 오늘 뭔가 여러분들, 제가 술은 잘 안 마시는데 뭔가 잘 들어가는데? 윤효준님 후원 12만 2,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효준님! 야, 효준님께서 12만 5천원! 아유, 크리스마스 성윤이 생일 축하한다고! 아이고, 효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효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유튜브에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효준님, 거의 그 유튜브 제가 동시 송출할 때, 그때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있으셨는데, 원래는 아프리카로 보시다가, 이제 유튜브로만 보시는데,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효준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생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생일 때 방송을 오늘 처음 켜요. 오늘 처음 해봐요. 아이고, 효주님이 라스트 삐양님이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니까 그게 왜 처음 했냐면은, 원래 제가 2014년에 이제 7월인가? 그때 방송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수베노 이제 할 때인데, 수베노 리그 처음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원래는 스타를 안 하다가, 그때 이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리그, 이제 리그도 나가, 리그,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리그 나가고,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겹치더라고요. 생일날, 저는 유독 생일날 경기가 좀 많았어요. 그, 이제 2014년 12월에는 그 예선이 있었어요. 제 생일날 예선이 있어가지고, 아, 14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못했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그 못했고, 2015년에는 제가 기억이 안 2015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아, 못한 게 아니라 졌었나? 게임을 졌었나? 아무튼 못했고, 2016년에 얼마 전이죠. 그때는 경기 날인데, 그때 16강이었어요. ASL 시즌2인가? 그때 16강이었는데, 그때 졌지. 16강에서 광탈했지. 2패 광탈. 그래서 우울하게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생일날. 생일날 이겼으면 뭐 기쁨이 더 배가 됐을 텐데, 그때 져가지고 좀 아쉬웠지.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제 처음 한번 생일에 켜보네요. 이런 먹방도 해보고 술 먹방도 해보고 진짜 저 대전 살죠. 오늘따라 맛있네. 또 이겨야 뒤풀이를 하죠. 뭐 지면은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지. 그리고 경기 때는, 예, 경기 날은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 지방 사는 사람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거든요. 경기장 가는 것도 일이지. 그래서 이제 진짜 만약에 진다, 이겨서 이제 이기면은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좀 멀지만 올 수 있는데, 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이제 대전까지 씁쓸한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도 생일날, 생일에, 가장 기쁜 날에. 작년 크리스마스는 진짜 슬펐지. 맞아요. 방어가 계속 먹으면은 좀 물리더라고요. 좀 느끼한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방어는 간장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더라. 초장보다 간장이 더 낫더라고요.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도수 좀 낮은 거로 샀죠. 근데 대방어랑 그 방어랑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야? 저는 근데 와사비 안 먹어요. 그래서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해서 아예 안 먹어요. 사실 나 방어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딱 맞을 거야. 저도 방어를 얼마 전에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좀 도전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되게 그 다른 회보다 좀 두툼하고 좀 쫄깃하고 맛있더라. 이거 방어회예요. 방어회. 이게 대사이즈. 근데 회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중짜리나 뭐 대짜리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 양은 크게 뭔가 모르겠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좀, 근데, 빨개지지 않았어요? 지금 되게 후끈후끈한데? 석화도 있지. 이것도 그, 같이 오는데, 뭐야, 왜 이렇게 쬐만해? 크기는 엄청 큰데, 되게 쬐만한데? 와, 이만해. 되게 왜 이렇게 작냐? 근데 새우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아, 초장 찍어야 되는데. 간장 찍었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살짝 뭔가 해롱해롱하네. 지금 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와, 정신이 없네. 천천히 마실게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맞다. 이거 초밥밥이 있어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냥 먹어야겠다. 아유, 멍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한 4만 원 정도 될걸요? 그리고, 아니, 뭐, 천천히 먹으면은, 두병다 먹겠지. 저도 근데, 제 주량을 잘 몰라요. 제가, 뭐, 술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 주량을 잘 모르겠어.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배달은 회 같은 거는 좀 늦게까지 하던데, 여기가 되게 그 일찍 닫아요. 배달 음식 같은 게 되게 일찍 닫는데, 회는 한 새벽 5시까지 하고 그러던데? 난 새우튀김이 맛있더라. 아, 짠해달라고요? 짠. 어우. 좀 쓰다, 형들. 아니, 취하다니, 얼마나 지금, 아직 반병도 안 마셨는데. 성현이 무시하셔도 너무 무시하시는데? 아유, 원빈아, 고맙다. 원빈아, 고맙다. 러브샷을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응?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 술잘 마시세요, 쿠스 형님. 대전 오시면은 한번 말씀하세요. 한 병은 마시지. 한 병은 마시겠지. 응? 아유, 머보노 꿈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군인이랑 근데 뭐술잘 먹는 거랑 뭐달그뭐 관련이 있어요?
한 14도인가? 그렇지 않나? 아, 회식을 많이 하시긴 하겠다, 근데. 오우. 아, 그리고 요새, 그, 올해는, 올해 이제 처음에, 동시송출 했잖아요. 그때 한 작년, 아, 이번에 5월인가? 6월, 5월 말쯤에 이제 했는데, 야,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되게 잘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직 뭐 더 가야 할 길이 먼데, 이제 되게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요새는 이제 또 엽기 전략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뭐 재밌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유튜브가 크면서. 진짜 요번에 또 구독자 만 명도 넘고, 이제, 그리고 점점 이제 구독자 느는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진짜 되게 뿌듯해요. 아, 이거 방어회예요, 방어. 그러니까,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이제 뭐 스타가 이제 뭐, 그런 소리 많잖아요. 스타가 뭐 이제, 좀 뭐 망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는 근데 뭐 이제 뭐 리마스터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뭐 좀 하락세를 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요새 또 다시 생각하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스타 BJ는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뭐 리마스터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건 있었죠. 뭐 이제 맨날 스타만 하니까 좀 이제 질리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질리는 것도 있고, 뭐 배그도 하고 뭐 다양한 거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타 BJ는 스타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 또 안 하니까 또 실력도 많이 줄고 한순간에 또 훅 가고. 결국에는 진짜 스타비제는 열심히 해야 돼요. 스타를 열심히 해야 돼,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요새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거예요. 진짜 좀 이제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스폰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이기면은 좋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짜 좀 이제 만족스러운 경기하면은 저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요새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손목이 좀 많이 아픈 건 있어요. 그거 빼면은 진짜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요새 진짜 하루에 그 뭐 레더 게임 빼고 한 스폰 게임 한 최소 10게임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목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오늘도 키기 전에 좀 아팠는데, 제가 아파도 하긴 해야 돼. 진짜 하루 안 하면은 저는 진짜 손이 완전 굳어요. 어제는 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쉬었는데, 꾸준히 해야 되는데, 손목만 안 아프면은 진짜 게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옛날에 현역 때 뭐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근데 그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하루에 거의 한 40게임은 꼬박꼬박 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좀 의미 없이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좀 이제 그 게임 내적으로 뭐 질도 좀 높게 장기전도 많이 가고. 근데 진짜 한 30, 40게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무리 해도 손목이 안 아팠는데, 요새는 좀 이게 안 되더라.
자, 그래서 그때 손목이 좀 그립긴 해요. 아유, 꾸스 형님, 스폰 다 이길게요, 이제. 진짜 부처만 주세요. 그때 뭐냐, 손목이 나간 게, 그때 이제 스타2하고, 스타2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손목이 나갔어. 스타2 하면서, 원래는 손목 아예 안 아팠는데, 스타2가 좀 손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후로 꾸준히 아프더라, 지금까지. 아, 천천히 먹을게요. 그냥 따라만 놓은 거예요. 따라만 놓은 거예요. 좀 천천히 마셔야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술을 잘 안 마셔요, 근데. 거의 오래 먹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지. 자, 이게 뭐 요새 손목 운동도 하고 있는데 자, 꾸준히 해야지. 아프면 쉬고 그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뭐 병원을 가도 문제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분명히 좀 손목이 되게 아픈데 병원 가면은 문제 없다고 그래요. 좀 손목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그래서 뭔가 좀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걸 몰라서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러니까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인대가 좀 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도 이제 손목 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손목이 안 아프려면 근육을 키워야 돼요. 손목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손목이 이쪽이 아픈데 제가 이쪽이 아프거든요. 이쪽이 아프면은 이쪽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새 꾸준히 그래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야, 나는 손목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생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거 한 4만원짜리, 4만원치. 그니까 그 게이머들 중에서도 손목 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진짜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추루미님 어서오세요. 관리를 잘해야지. 라스트 추루미님. 아이고, 추루미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시자마자. 아유, 1256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추루미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시자마자 좀. 아유,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되게 늦게 오셨네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추루미님, 감사합니다. 아, 종덕이 형님, 어서오세요. 점점 써진다. 저는 담배 안 펴요. 담배를 필 뻔한 적은 있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아빠가 담배를 폈거든요. 담배를 피는데, 잠깐, 그거를 계속 보는데, 나도 한번 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담배를 딱 놓는 순간 제가 그거를 잡고 입에 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혔지. 그냥 그때가 필 뻔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하냐고 한 소리 들었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또 있잖아, 여러분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모르는 어렸을 때 막 되게 모르는 길 막 가보고 그랬어요. 막 좀 궁금해가지고. 아, 용배님 감사합니다. 되게 호기심이 많았지. 아, 연말이라 좀 바쁘긴 하죠, 진짜. 뭐 먹고 이제 얘기 좀 하다가 방종하지 않을까요? 취하다니. 아직 뭐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유, 들어가세요. 아이고, 코스 형님 들어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을 제가 땡땡이를 계속 쳤어요. 좀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땡땡이를 걸리고 보통 이제 문구점인가? 문구점에 오락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땡땡이 치고 이제 오락기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딱 아빠한테 들켰어요. 학원 가야 되는데 들켰어. 원래 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혼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할머니 집이 좀 지하철을 타긴 하는데 좀 그래도 뭐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도망갔지. 아, 추르미님, 아, 맥주 드세요. 아이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바쁘시구나. 역시 연말이라서. 그러니까 그때 지하철 타고 도망가는데 그때가 한 초등학생이었나? 1학년인가?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고 그랬지. 밑으로 들어가서 무임승차하고 그랬지. 잘 도착했지. 어린 나이에 좀 길도 안 잃고. 아유, 추루미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술과 함께. 아유, 야, 다 들어가는 거야? 화신아, 내일 보자. 그래, 오늘 고맙다. 아, 재훈님 감사합니다. 허리지는 근데 되게 저는 많이 떨어졌어요. 7번 만에 땄나?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되게 난 진짜 엄청 했지. 아, 천천히 마실게. 고맙다, 화신아. 아니, 근데 커리지는 뭐 조를 잘 만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아마추어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냥 자기가 잘하면 올라가는 거지. 내가 못해서 7번까지 떨어진 거고 7번 만에 딴 거고. 자기가 잘하면은 이제 조가 좋아져요. 조가 좋다고 생각하지.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은. 아유, 상원아 고맙다. 이거 방어회예요, 방어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성현이와 계속 함께 하실 분들인가? 내일까지? 저는 근데 술 먹고 게임해도 똑같다 말인데요. 경기력에 지장 없어, 나는.
저는 뭐 다들 할 거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으실 텐데 내일도 성은이 방송하니까 같이 함께 합시다. 그렇죠. 뭐 계획이 있으면은 뭐 방송을 안 보겠죠. 술 먹고 스폰이요. 뭐 다 먹고 뭐 상대 있으면 한번 봐요. 한번 가보시죠. 이게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스타가 컨디션을 좀 많이 타잖아요. 이제 진짜 좀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되게 경기력 안 좋고 그런데 피곤하거나 근데 뭐 술 먹은 거는 뭐 괜찮지. 이따가 한번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근데 진짜 요새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원래 일요일이었잖아요. 그 이제 저번 주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훅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더라. 그래가지고 와 요새 진짜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 아 원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올해도 다 가고 이게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원래는 되게 좀 이렇게 빨리 가는 느낌은 없었는데 뭔가 진짜 훅 가는 느낌이야. 내년이면 27이라니 아 너무 빠르다. 아이고 아 이거 방어예요. 근데 제가 술은 잘 못 마시는데 안주는 진짜 잘 먹어요. 안주 킬러지. 와 청아가 술 중에 제일 약하지 않아요? 그 과일 소주 빼고? 저는 근데 그 다른 팀이랑은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그 이제 친해진 거도 이제 뭐 아프리카 와서 이제 다른 게이머들이랑 이제 좀 많이 엮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놓고 그런 거였지. 아예 그 현역 때는 아예 저는 교류가 없었어요. 저는 팀 내에서 일단 팀 내부적으로만 친했죠. 그리고 이제 뭐 원래는 이제 다른 팀이랑 그 이제 연습도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뭐 프로리그 경기 준비하면은 그때 이제 자주 준비 그러니까 교류가 좀 많았어요 다른 팀들이랑. 근데 이제 조작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팀끼리 교류가 거의 없어졌지. 그러면서 뭐 이제 당연히 뭐 친해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해질 기회도 뭐 없고 그냥 이제 뭐 경기장에서 뭐 이제 얼굴만 만나는 정도였지. 저희 팀은 삼성이랑 화승이랑
이렇게 연습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철구 형이랑은 잘 몰라요. 한 달 정도밖에 같이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냥 얼굴은 알지. 얼굴만 아는 정도지. 삼성 크라운 민호랑 친했죠. 지금 뭐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내 숙소 생활할 때 되게 잘 지냈지. 민호가 야 근데 되게 잘하고 있더라 롤에서. 되게 놀랍더라고. 화승이랑 연습은 자주 했는데 저는 근데 제동이 형이랑은 저는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그 뭐냐 이제 리플을 좀 많이 봤지. 나랑은 안 하고 그 신영이랑 좀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리플을 좀 많이 봤지. 이제 다른 팀이랑 하면은 이제 리플이 남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영호랑 그 현역 때 영호 리플레이가 진짜 귀했거든요. 그때 이제 KT랑 뭐 연습하면은 영호랑 하면은 이제 그 테란 유저들이 영호 리플레이 다 보고 그랬지. 그때 저는 뭐 그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리플레이 보면서. 아유 코드야 고맙다. 아유 고맙다. 연습은 뭐 이기고 지고 많이 했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또 잘 안 나. 세세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형빈님 어서 오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화면으로 보니까 뭐 되게 쉽게 따라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영호가 뭐 어떤 생각으로 게임하는지 그런 거를 배울 길이 좀 부족했죠. 다른 팀들은. 내년에 계획이요? 뭐 내년이라고 뭐 다른가요? 저는 뭐 방송 열심히 해야죠. 지금처럼 꾸준히 스타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다음 연도에도 그게 뭐 계획이죠. 내년에는 뭐 다음 시즌 열리겠는데 자 뭐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아유 가담님 어서 오세요. 아 자 오랜만에 술 좀 마시네요. 진짜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올해 제가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오늘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옆에 샐러드인데 손이 안 가네. 오늘 밤에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가담 신명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가담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뿌잉 뿌잉.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질어질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회에는 쌈이라고요? 나는 쌈 싸먹는 게 맛있나? 저는 회는 거의 간장만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와도 잘 안 먹는데 쌈 싸먹는 게 맛이 있나? 여기 쌈장 있긴 한데
나쁘진 않네. 저는 근데 마늘을 안 먹어요. 다음 시즌 잘해야죠. 성현이 요새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지금 페이스 유지하면서 딱 이제 AS의 시즌 5 열린다.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성현이가 쓸어 담겠습니다. 저는 뭐 보라로 진출할 생각이 없냐고요? 아니, 나는 스타만 해야지. 스타 BJ인데, 지금처럼 스타 열심히 꾸준히 해야지. 그러니까 요번에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시즌4 때 그때부터 좀 경기력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뭐 그때 뭐 겉으로 티는 크게 안 나는데 그때 좀 내 스스로 경기력도 마음에 안 들고 손이 안 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천천히 떨어지다가 이제 그 경기 날 뭐 떨어진 그 경기 준비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압박감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잘하는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좀 예전에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 이제 좀 이제 잘 하다 보니까 막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프라인 할 때 그리고 뭐 게임도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요번에는 좀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제 경기력이 잘 안 나왔죠. 근데 뭐 다음 시즌 하면은 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부담 갖고 하는 것보다 편하게 하는 게 경기력이 더 진짜 잘 나와요. 편하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 범원님 어서 오세요. 아, 스타가 망하다니.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스타 BJ는 뭐 스타 열심히 진짜 잘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스타가 뭐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 스타를 놓으면 뭐 스타 말고 다른 거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스타 해야지. 스타 BJ는 원래 이게 초밥밥인데 그냥 좀 이게 어려워서 그냥 밥 먹고 회 먹고 해요. 아 성공님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뭐 보성이 형이 스타대회 연다고 했어?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온라인 리그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은 아닌데 예전에 온라인 리그 되게 많았잖아요. 막 그 뭐냐 클랜 리그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진짜 좀 이제 되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 요새 뭐 온라인 리그라고 해봤자 뭐 이제 단증 리그 이제 그런 게 많으면은 뭐 진짜 되게 좋죠. 이제 뭐 비시즌인 지금이 뭐 비시즌이잖아요. 비시즌인데 뭐 그런 거 이제 그래도 뭐 오프라인 리그처럼은 아닌데 그런 거 있으면 또 보는 맛도 있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맨날 그냥 게임 하는 거보다 그런 리그를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또 이제 그냥 또 다르잖아요. 그냥 맨날 게임 하는 것보다.
혼자 살죠. 근데 구경은 좀못 먹겠다. 일단은 혹시 몰라서 이젠 아재님 한번 별풍선 사봤는데 20개 두개 사왔는데 감사합니다. 성현군 축하해요. 힘드네. 근데 아유 군대는 언제 아재님, 아유 가요?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군대는 뭐갈때 되면 가요. 일단은 뭐 방송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뭐잘못 먹어요. 그 뭐냐 이제 뭐 가끔씩 먹방 하잖아요. 뭐 치킨이나 뭐 피자 그런 거는 되게 잘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몇 조각 먹고 뭐못 먹겠다고 하잖아요. 먹방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기도 한데 저는 근데 회잘 먹어요. 진짜 회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이제 회 무한리필집 간다. 저는 본전 최소 본전을 뽑아요, 진짜. 저 치킨 먹방 할때좀 그렇긴 하죠. 먹방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초밥은 다르지 여러분들. 그 초밥 무한리필집은 그 밥이 많아요. 그니까 그 보통 이제 초밥집 가면은 보통 초밥집보다 무한리필집 가면은 그 초밥에 밥이 더 많아. 그래서 그 무한리필은 좀 많이 못 먹죠. 밥이 좀 배부르잖아요. 탄수화물이라서. 그래서 초밥은 좀 많이 못 먹고, 그냥 회만 먹으면 되게 많이 먹지.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뭐 예전에 제가 그 연어 무한리필 한참 흥할 때그 많이 생길 때 그때 제가 연어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막 무한리필집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연어가 없더라 무한리필집이. 그게 좀 이젠 아쉬워. 아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현아 회사에서 아유 엽기 아재님 전략 10개 유튜브 선물 보는데 감사합니다. 꿀잼이다. 아 회사에서 엽기전략 유튜브 보는데 꿀잼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그 유튜브가 이제 엽기전략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즐기지 갑자기? 그러니까 엽기전략을 그 자주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뭐 동시송출하고 나서 이제 그냥 이제 동영상을 그냥 뭐 여러 개 올리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근데 그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그뭐 유튜브가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고 이렇게 크지도 않았고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엽기전략을 많이 안 했는데 그냥 간간이 올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그러니까 올려놓은 게한몇 개월 된 동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치솟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유튜브 1위 동영상인데 그게 초패스트 캐리어거든요. 그냥 그게 오래전에 올린 건데 갑자기 그한 반년 지나서 갑자기 조회수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 회도 안 되는데 갑자기 몇십만 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엽기전략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때가 한 조회수, 그 구독자가 한 5,000명, 6,000명? 그 정도 될 텐데
솔직히 그 정도 구독자의 조회수 10만이 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또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엽기전략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자기도 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소재가 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좀 이제 진짜 좀 신선한 거 제가 또 추구하는 게 좀 식상한 거 말고 좀 신선하고 재밌는 거 추구하는데 똑같은 뭐 엽기전략이라도 예 그런 거 좀 고민 좀 많이 해볼게요 앞으로도.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많이 또 크게 됐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연도무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되게 좋아요 저는. 아 이동아 고맙다. 그리고 그 진짜 동시송출을 이제 저밖에 안 하잖아요. 그 스타 BJ 중에 거의 그 KJ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근데 특히 고스트락이 가장 재밌었고 그 다음 스타팅 이사가 가장 재미났어요. 이제 나한테 KJ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KJ님 아재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그 알그가 어때서요? 아이고 리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 이제 방송할 때마다 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로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진짜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 적어도. 그래서 뭐 동시송출하는 건 저는 뭐 좀 고민되기도 했는데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뭐 진짜 뭐 동시송출을 안 하고도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되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채팅도 요새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홍구 뭐 야 예전에 이제 홍구가 뭐 연주 컨셉으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KJ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뭐 시간 뭐 진짜 딱 맞으면은 그때 뭐 게임 하는 거죠. 적으나 요새는 뭐 근데 홍구가 되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기진 못해요. 자 이긴다고 장담을 못하지. 그래서 뭐 진짜 뭐 다 이기는 게 목표인데 악세긴 해요. 아유 KJ님 아유 2000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레더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다양한 거 많이 해볼게요. 재우 형은 뭐 의욕이 떨어졌다고? 근데 뭐 그런 건 있지 뭐 진짜 스타만 하면은 또 질리잖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미래도 미래인데 지금 당장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뭐 다른 뭐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똑같이 하지 않아요? 뭐 회사가 뭐 회사 다닌다고 해서 뭐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BJ도 그래요. 뭐 BJ는 뭐 당연히 불투명하죠. 뭐 회사 문화는 그래도 뭐 진짜 뭐 공무원 아니면은 뭐
안정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채소요. 채소에 손이 안 가네. 제 편식을 좀 많이 하는데 채소를 좀 많이 안 먹긴 하나 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 없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아, 스폰과자님 어서 오세요. 주량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없어가지고. 아, 블랑이 어서 와라. 야, 뭐 게이머 김성현 말고 그냥 뭐 인간적으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소주 주량이 궁금해서. 아니, 소주 주량이. 고등어 이님 별풍선 10개 뭐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아, 고등어님 10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없어서 방송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뭐 방송하면 다 없어? 너는 그러면은 뭐 없어서 보는 거구나? 방송 오랫동안 보겠네. 평생 보겠네. 라스트 도깨비님 별풍선 189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알파고개 선물 감사합니다. 뿌잉 뿌잉.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조금만 먹어도 빨간데 지금까지 계속 빨간해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도깨비님 감사합니다.